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 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예, 무스비입니다. 저희는 문학 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20년 제11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초엽 작가님의 인지공간이라는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우스트님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예, 해주시죠. 네. 인지공간 요즘에 뭐 유명하죠? 김초엽 작가 요즘에 뭐 네, 워낙 뭐 핫한 정말 핫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SF로 이렇게까지 순수 문학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핫한 작가는 근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SF라는 장르가 솔직히 추리 소설, 탐정 소설도 마찬가지죠. 외국에서는 뭐 저기 어뭐 셜록 홈즈나 아니면 아가사 크리스티나 아니면 일본에서도 그런 추리 소설 작가도 있고요. 뭐 미국에도 그런 유명한 추리 작가들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순문학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뭐 추리 소설뿐만 아니라 SF 소설 그리고 판타지 소설 뭐 무협 소설 이런 것들이 천대받아 왔어요. 아직도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아요. 문단의 문제이긴 한데, 문단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 돼서. 근데 뭐 일반 독자들은 그런 걸 이미 넘어섰죠. 내가 좋아서 읽는 건데, 내가 재밌으면 됐지 뭐. 뭐 무협지든 SF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해리포터 읽으면 재밌거든요? 재밌어요. 삼국지도 재밌고 요즘에 나오는 뭐 무협지 같은 건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무협지나 SF나 추리소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런 뭐 정통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재밌다고 확신합니다. 재미라는 요소로만 따지면 당연히 그거는 포커스 자체가 재미에 꽂혀 있거든요. 판타지도 그렇고 판타지는 내가 어떤 그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야심이 있잖아. 추리소설도 절묘한 그런 어떤 패턴, 그 있죠? 어떤 추리해 나가는 그런 맛이 있고. 진짜 재밌거든요. 그 자체로 재밌거든요. 근데 이런 정통 문학은 일단 어려워요. 읽으면 해석하는데 진짜, 해석하면은 의미는 다 알겠어요.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깊은 맛이 나름 있는데, 일반, 뭐, 대중들, 독자들은 이런 정통 문학을 오히려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예술 영화 보듯이. 솔직히 할리우드, 요즘 마블 영화 이런 게 재밌지. 아무 생각 없이 보이니. 누가 예술 영화 보고, 예술 영화를 보고 재미를 느끼려면, 영화를 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왜 재밌는지를 자꾸 이제 평론가처럼 따지면서 보면 재밌어요, 예술 영화는. 딱 그런 느낌의 정통 문학이. 그런 가운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이분화된, 이런 시장에서 김초엽 작가님이 등장을 해서 SF를 정통 문학 쪽으로 끌어왔다. 그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SF는 대중들에게, 환호를 받고 있는 장르, 였다고 생각하고 이미 외국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많죠. 진짜 SF 걸작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불모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김초엽 작가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SF뿐만 아니라 뭐 추리물, 뭐 무협지 물론 거기도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뭐 창비나 문학동네 같은 데서도 그런 다양한 장르들을 이렇게 좀 품었으면 좋겠다. 메이저, 나름 문학 쪽에 메이저라고 하면 창비 문학 동네잖아요. 이런 데서 또 내줘야죠, 이런 책들을.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반가운 게 있는 반면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인지공간,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는데, 인지공간이, 이건 컨셉, 제목이 컨셉이잖아요. 인지공간. 인지 공간이란 컨셉 자체가
SF는 컨셉이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SF류의 소설이 그렇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소설들도 그렇고 진짜 기발한 컨셉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인지공간이라는 이 컨셉도 인간의 뇌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 뇌에 접속해서 생각을 한다? 되게 기발한 발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런 것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면 또 다양한 해석 지점들이 나오고 발상의 전환? 그걸로 이제 먹고 들어가는 소설, 컨셉 자체로 먹고 들어가는 소설이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컨셉 좋았고 뭐 의도 좋았고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 컨셉에서 끝난 소설이지 않나 싶은데 솔직히 이 소설에서 그렇게 뭐 의미는 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왜 상을 받았는지도 알겠어요. 정통 문단에서 왜 품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그 인지공간이라는 컨셉과 절묘하게 장애라는 컨셉을 엮었거든요. 이게 또그 의미가 엄청나요. 장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해요. 이것도 김초열 작가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 그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가 노트를 읽어야 되는데 이 소설의 아이디어는 인지 공간에 관한 기사를 읽으며 떠올랐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뇌 안에서 마치 지도처럼 공간적으로 조직된다는 과학 연구를 소개하는 기사였는데 이건 이미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상식인 것 같아요. 뇌 안에서 그래 공간적으로 조직됐겠지 뭐. 제대로 내용을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사를 읽고 나서 내가 생각한 것은 이런 질문이었다. 만약 우리의 인지 공간이 뇌 바깥에 있다면 어떨까? 이거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작가다. 발상의 전환. 원래 기존의 과학적 상식은 뇌 안에 공간이 있어서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조직된다, 공간 안에서 지도처럼. 근데 이 경험과 지식, 그럼 이 뇌 바깥에 인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이게 작가적 상상력. 이게 전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게 안 되죠. 구현하려면 뭐 어렵고. 아, 이게 진짜 문학적 상상력으로 뇌 바깥에서 그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요런 컨셉 하나. 이 컨셉으로 물고 늘어져서 쓴 거예요, 이게. SF는 이렇게 써지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아이디어 하나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자, 사고는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물질에 매여 있다. 의미심장하죠? 사고가 물질에 매여 있다. 기억은 특정한 분자, 단백질, 세포가 관여하는 현상이다. 뇌가 분자나 단백질,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거대한 물리적 구조물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 구조물이 반드시 격자 형태일 필요는 없었지만, 격자 구조가 자연에 흔히 존재하면서도 인공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격자 구조가 되었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격자 구조물의 지식을 탐구하고 확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원래 이게 처음 생각이었죠. 그런데 거대한 구조물을 상상하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들었다. 기억이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아까 첫 번째 아이디어. 만약 우리의 인지공간이 내 바깥에 있다면 어떨까? 이 기사 읽다가 이거 떠올렸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그렇고 어떤 평론을 쓸 때도 생각이 점점 깊어져요. 1단계 생각이 단계가 있다 그러면 지하 1층, 지하 2층 내려가는 건데 평론은 최소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 영화를 보거나 뭐 소설을 읽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드는 생각들은 1층이에요. 지상 1층에 있고. 근데 그거를 막 쥐어짜가지고 질문을 던져 막 하다 보면 지하 1층까지 내려가요. 웬만하면. 근데 지하 2층, 지하 3층 어렵습니다. 이 평론 써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의 질문, 이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소설이든 영화든 보다 보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내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소설에서 나오는 그
그 개연성을 다 연결해봐도 이게 안 풀려. 그게 이제 평론의 시작이 되는 건데, 영화 평론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하 1층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아, 그게 시작이죠. 그다음에 지하 2층. 이게 지하 2층이라고 봅니다. 자, 아까 아이디어 하나 말했죠? 두 번째 아이디어. 기억이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도 있겠다. 지하 2층까지 내려왔어요. 이분은, 그래서, 아, 김초엽 작가님은 브레인스토밍 정말 잘하시는구나. 뭔가 아이디어가 반짝이잖아요? 컨셉이 다 있어요, 이거는, 소설이. 솔직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에 있는 거죠. 요즘 소설 외에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분야는 장애학이다. 김초엽 작가님이 장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장애학에서는 몸의 손상이 장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상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구조가 장애를 만든다고 말한다. 사회적 구조가 장애를 만들어요. 특정한 형태의 몸에 맞추어 설계된 세계가 어떤 종류의 몸을 장애화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기발한 생각이거든요. 특정한 형태의 몸,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평균적인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몸에 맞추어서 설계된 거죠, 세계가. 뭐, 버스도 그렇고요. 지하철도 그렇고. 근데 그런 설계된 세계가 어떤 종류의 몸을 장애화한다. 이게 맞거든요. 장애인들이 탈수 있는 저상버스 있잖아요. 저상버스는 장애인에 맞춰서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고려하지 않은 모든 설계는 잘못된 사회적 구조가 장애를 만드니까. 그 강력한 아이디어를 접한 이후로 소설 속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접근 가능한 미래가 있는지 묻게 된다. 기술이 약속할 미래는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동시에 접근 불가능한가. 아, 이 부분 참 의미심장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장애학에 관심을 갖고 살아오셨는데, 우연히 기사에서 인지공간을 받고, 거기서 아이디어 아까 하나, 둘 뽑아냈죠? 뽑아낸 거에다 장애학 해가지고 만든, 쓴 소설. 인지공간의 세계는 하나의 구상을 실험해보기 위해 만들어진, 어느 누구도 결코 가볼 수 없을 자기적 공간이다. 하지만 소설을 완성할 무렵에 나는 정말로 인지공간을 목격하고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브의 기억을 안고 공간 밖으로 걸어가는 제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SF를 쓰는 즐거움이란 대개 그런 종류의 기쁨인 것 같다. 자기적 공간에 자기적인 인물들이지만, 어쨌든 실제 그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이게 SF를 쓰는 즐거움이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짜릿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작가 노트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 소설은 이제 좀 전반적인 게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인지공간에 대해서 컨셉 좋고 설정 좋고 구도 좋은데 의미도 좋은데 이게 소설로 되었을 때이 결과물이 뭔가 좀 아쉬워요. 이건 좀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많이 아쉬운 소설입니다. 의미는 좋죠, 해석할수록.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봤을 땐좀 이게 좀 심심하긴 하거든요, 소설이. 심심해요, 전반적으로. 심심한데 영화도 그런 심심한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의미를 이게 따지다 보면은 되게 깊어지는 거야. 이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좀 얄미워요, 이런 게 좀.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대중은 별로 안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직감을 하게 되는 게, 야, 이거 좀 심심한데? 맛이 좀 맹맹한데? 근데 이걸 내가 의미를 파헤치면 분명 깊어질 거야. 분명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장애에도 넣어놓고 이 의미를 넣어놨잖아. 이거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도, 이 구도의 승리예요. 이건 컨셉의 승리고 설정의 승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현석 작가님이 다른 세계에서도라는 소설을 분석했는데 거기서도 나름 구도를 잘 짰어요. 화자의 주변의 인물들,
그리고 그런 거잘 짰거든요. 낙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서도 이제 그 오늘도 구조 뭐 그런 구도 이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좋아요. 의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요 정도 예 네. 그런 감상평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동의를 거의 다 하는겨. 사실은 이게 뭐그 낯선 어떤 구도는 아니긴 해요. 이게 좀 매트릭스가 이제 혁명적인 거는 그런 공간을 이제 처음 개발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고, 그리고 이 인지 공간이라는 거는 매트릭스 세계와, 그리고 요즘에 사실 SF에서 이제 뭐, 맘인가? 뭐, 엄마가 아예 AI인가? 그리고 그전에도 뭐 AI나 다양한 뭐, 장기를 뭐 그냥 AI가 이제 뭐 아일랜드에서 뭐 저걸 하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왔던 세계는 이게 현실이 아니다. 사실은 뭔가 다 이제 조작이 된 거다. 뭐 이런 어떤 세계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좀그 미니멀리즘하게 삶을 그린다는 점? 그런 게좀 재밌고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좀 읽으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인지공간의 관리자였다. 오랫동안 이곳을 위해 헌신했고, 공동 지식의 조직화와 공간 확장 프로젝트에 지난 10년을 쏟았다. 그런 내가 공간 밖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배신으로 여겼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내게 이브를 잊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아직도 이브의 부탁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이브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물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슬프게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제나, 너는 이 공간을 사랑하지 않게 된 거니? 그 애가 내게 주입한 잘못된 생각에 속아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뭐, 이브라는, 캐릭터는 이제 중간부터 나오죠. 왜이 제나라는 관리자가, 인지공간의 관리자가, 왜 여기를 떠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는 이 이브라는 사람이 뭐 앞에서 말했다시피 약간 뭐 장애인으로 비춰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냥 이브가 그뭐 약간 뭐 그냥 키가 더좀안 크는 그냥 이게 좀 이렇게 작은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브에 대한 어떤 이제 묘사로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 좀 말하고 싶은 게 이브란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김춘호 작가님이 좀 노린 것 같은데, 원래 성경에 최초의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담이었고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떼서 만든 여자 사람이 하와, 뭐 하와라고도 나오는데 영어로 그게 번역이 되면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인데 최초의 그 사람인 셈이죠. 여자 사람. 이거를 노린 것 같아요. 이브도 나중에는 인지공간이 있는 이 세계를 탈출해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최초의 인물, 바깥으로 나간 최초의 인물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 그래서 이브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닌가. 제나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저도 뭐, 충분히 이제 이름을 잘 지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 너무 뻔하지도 않아요. 이브가 이제 뭐 선악과 때문에 이제 추방당해서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브가 뭐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는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뭐 그런 어떤 상징계의 세계, 뭐 쉽게 말하면은 이 인지 공간,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이 알 수 있는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로 가려는. 맞아요. 이, 예. 이 이브라는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이브에 대한 어떤 설명으로 네. 바로 넘어가면요. 이브는 아주 작은 몸집으로 태어났다. 태어난 직후에는 성장이 좀 더딘 정도로 보였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또래 아이들과 현저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공동체의 어른들은 이브에게 신경을 많이 썼다. 다섯 살 때 이브를 넘어뜨린 아이가 온종일 혼이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놀이 중에 사소한 실수였지만 이브는 그 일로 열흘간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브를 이제 조금 이제 크고 힘센 내가 가엾은 이브를 잘 돌봐줘야 한다. 그런 어떤 관계가 나오는데요. 혹시 뭐 여기서 이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그 이전에 그 앞쪽에 좀 문단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앞에 네. 그 이 김초혁 작가님이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해요. 나는 인지 공간을 사랑했다. 격자들로부터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배웠다. 이 작고도 결속력 있는 공동체, 대를 이어 전승되는 신화들, 정교한 자연의 이치, 그리고 세계의 놀라운 구조에 관해서 격자 사이를 걸을 때 나의 영혼은 충만했다. 내가 평생 알았던 모든 것과 앞으로 알게 될 모든 것이 전부 이곳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지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죠. 고독자들로부터 궁금증을 일으키게끔. 근데 이 인지 공간의 상징적 의미가 계속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기도 한데 이게 많은 것들에 인지 공간도 얘기하면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말했다. 공간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이분은 달랐다. 이 반항자인 거죠. 그에는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근데 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이브가 구조물 바깥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모른다. 이분은 이런 인물인 거죠. 이분은 반항자이고, 뭐, 성경 얘기 아까 좀 해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 가인이었나? 하여튼, 가인이 그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인간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만, 이분은 떠나야 한다. 바깥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근데 가장 몸이 약한 역설이죠. 인지 공간에 다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런 약한 몸을 타고 났기 때문에 인지 공간을 넘어서는 게 가능했던. 만약에 이브가 남들처럼 몸이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인지 공간에 남들처럼 들어갔겠죠. 무난무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나처럼. 제나는 어떤 의심도 없이 인지공간을 받아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래서 어떤 혁명은 어떤 거역이나 거스름은 내가 거기에 속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어떤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이부처럼 항상 무시당하고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앞에서 이제 있었던 인지 공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이제 밝혀지기도 하고 아예 많이 나와요, 서술이. 이게 사실 이 세계관에 굉장히 촘촘하게 잘 재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했던 어떤 공동체, 그 자연의 이치, 신화, 구조, 영혼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온 어떤 세계의 어떤 근원, 그리고 근거에 대한 어떤 교과서적인 물음들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어른이 되면 성숙해야 되고, 그 공동체의 어떤 윤리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구조에 있어서, 내가 그 자연의 이치에 있어서, 당연히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판명이 되어왔고,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뭐, 우리가, 뭐,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정의의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다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뭐, 반으로 하는, 다양한 이제 구조들이 또 나오게 되죠. 아무튼 뭐, 그, 이브 얘기가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제 여전히 이브를 놀려댔지만, 조금씩 내 눈치를 봤다. 내가 이브와 있을 때는 괴롭힘도 멈췄다. 하지만 이브가 혼자 있을 때는 이브에 향한 모욕이 계속되었다. 외로워 보이는 이브에게 나는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 언젠가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도 있었다. 어른들이 해준 이야기인데, 저 한심한 괴롭힘도 곧 없던 일이 될 거래. 왜? 우리는 아직 인지 공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 공동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일시 될 거야. 압도적인 지식 앞에서 우리의 사소한 차이는 무의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 애들이 저러는 것도 아직 어려서 그래. 곧 끝날 일이야. 이게 또 굉장히 좀, 그 세계 파문을, 일으키는 어떤 언어와 대화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공동 지식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일시 될 거야. 이 동일화의 원리. 이게 예전에 그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국가주의잖아요. 뭐, 일본도 그렇고요. 우리는 뭐, 게르만 민족의 우월한 피를 타고 났어. 그래가지고, 뭐, 그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우린 다 동일한 이게 동일 하나의 공동체인 거죠. 지금의 북한도 그렇고요. 예전에 그 일본 제국주의도 그렇고 그런 논리로 이런 논리가 밀어붙이면 동일시 동일화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 압도적인 지식 앞에서 우리의 사소한 차이는 무의미해지는 거지. 이런 논리가 정말 무서운 논리인데. 섬뜩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아마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이 김철 작가님이. 근데 이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회주의를 떠올리기도 하고 국가주의를 떠올리기도 하는 논리인데, 이게 근데 또 긍정적으로 가면은 이것도 마냥 이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뭐 여기 나와 있는 의미처럼 우리가 공동적인 지식을 갖고 그냥 동일시 되더라도 완전 똑같아지면 좀 거시기 하겠지만. 뭐 사소한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거든요, 평화, 세계 평화. 모두가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적당히 이제 좀 이게 잘 이제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게 양극단에 있는 거죠. 이 논리를 너무 밀어붙이면 국가주의나 뭐 그렇게 될수 있지만 아니면 사이비 종교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갈 수도 있어요. 이단처럼. 이런 논리가 너무 심해지면. 우린 차이가 없어. 다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논리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 똑같아. 인간은 평등해. 이게 좋은 의미거든요. 좋은 의미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잘못 이용되면 그래서 이게 양가적이에요. 이게 되게 이 논리 자체가 이 논리를 잘 쓰지 않으면 사회주의, 국가주의로 가버리고요. 잘하면 그래도 세계 평화가 되고 기독교의 그런 논리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런 논리거든요. 사소한 차이는 무의미해. 그래서 이게 좀 철학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지점이지 않나. 근데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죠. 이 공간을 탈출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 공간에 머물길 원하잖아요. 생각을 공유하고 근데 잊혀지는 기억들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는 뭐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은 공동 지식을 배우는 게 교육인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늑대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분화가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일반적인 과정이, 그런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공동 지식, 그리고 어떤 이런 인지 공간, 이게 사실은 이미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튀어나가는 애들이 있고, 다크호스가 되는 애들이 있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좀 시사할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국가교육도 문제가 많은 게, 저도 국가에서 내려준 교과서, 뭐 지금 뭐 기업에서 만들지만 그것도 다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만들잖아요. 대동소이한데, 그런 게, 저도 국사 배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좀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공동 지식,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들을 이게 던져주냐 이거죠. 거기는 분명히 그런 게 이제 이데올로기인데 지배층이 이제 이게 가려가지고 야 너네들은 이걸 학습해 국사 이게 맞아. 근데 그 역사는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한 가지 관점을 이거는 배워야 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선별한단 말이에요. 위에 어른들이 어떤 그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아니면 어떤 대학 교수들이 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절대적으로 옳으냐 그렇게 뭐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어떤 편향된 거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식들이 아이들은 솔직히 제일 무서운 게 뇌가 말랑말랑해서 진짜 습자지처럼 다 빨아들이잖아요. 스펀지처럼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어떤 잘못된 의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딱 던져줘서 지식을. 근데 그거 이제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고 평생 그게 이제 진리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국민이 되는 거죠. 국민이 되는 이데올로기. 이게 이제 뭐 현대 철학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냐, 도대체 그 지식을 누가 생산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지식은 다 출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되기도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도록 이 지식을 선별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야,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교육일 텐데 솔직히 저는 저희 시대만 해도 그런 걸못 배웠어요. 교과서라는 게 있고 선생님들은 칠판에 그냥 어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칠판에 글씨만 쓰다 나가요. 한 시간 내내. 그게 수업이에요. 그게 수업 글씨만 쓰고 우리는 그 노트에다가 글씨를 옮겨 적어요. 한 시간 내내. 그분은 한 학기 내내 1년 내내 그게 수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야?
그것만큼 안 좋은 수업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저는 딴게 아니라 지금도 정보의 바다잖아요. 인터넷에도 그렇고 책도 얼마나 많을 건데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제대로 된 정보가 뭐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말하는 훈련,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 문학을 어쨌든 단편소설을 읽고 누구나 읽을 수는 있죠. 근데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지.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이게 교육이잖아요. 딴게 아니라. 읽고 이걸 내가 어떻게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필터링을 해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해낼 수 있는 언어를 발화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이미 이제 잘하고 있는 분들은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을 잘 하시죠. 이게 어떻게 교육이라고 보면은, 생각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는 너무 좀 선하게 그려지는 면이 없잖아, 있죠. 어떻게 그게. 보면은 좀 선의 공동체를, 좀 가정하고, 굉장히 현실은 안 그런데, 굉장히 선한 쪽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그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야 그래서, 뭐, 네. 예. 그래서 저쪽에 뭐,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대안학교 있잖아요, 대안학교. 대안학교에서는, 국가에서 내려준 교과서로 공부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교과서. 근데 그 대안학교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공동 지식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래도 대안적인 어떤 교육을 배우면, 이게 이제 국가교육이 제일 나쁜 이유는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한 공간에 사람들 다 때려놓고 일정한 공간에 아이들을 다 똑같은 책만 읽게 해요. 이게 제일 문제인데 다 똑같은 내용 공부하고 그러면 당연한 건데 똑같은 책을 읽으면 아무리 뭐 상상력이 좋아도 거기서 얼마나 엇나가겠어요, 사람이. 비슷비슷해요. 창의력이라는 것도 뭐 똑같은 책이 아니라 좀 다른 내용.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생각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철학하는 법을 알려줘야지. 저는 암기하는, 지금 공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암기하는 법만 알려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시험 점수 잘 맞고 내신 등급 높게 받을까? 학원도 그거 하고 있죠. 이건 교육이 아니죠. 암기, 다들 뭐 암기하는 훈련하고 있나? 그런 싶은데. 참 공교육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전 나중에 뭐 결혼하고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다른 걸 배우면 다른 생각을 하죠. 다른 삶을 살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제 생각에는 사실상 저도 이제 뭐 예술 고등학교에 갔고 뭐 저는 뭐 사실 예대를 나와서 사실 별로 교과서를 읽지 않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목은 윤리 쪽이었고 그것만 3등급이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읽지도 않았는데 잤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렇죠. 아무튼 그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교과서란 게 무용할 수도 있어요. 책보다 뭐 책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좀 피상적이라서. 그래서 어떤 대학은 그냥 4년 내내 뭐 그냥 고전 있잖아요. 고전. 우리가 인류의 고전. 뭐 세계 문학이라고도 부르는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뭐 이런 것들을 읽고 그냥 뭐 독후감을 쓰는 거예요. 에세이를 써서 내면 한 100권 정도를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플라톤의 철학 서적도 보고 그게 이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다.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낫죠. 교과서만 암기하는 것보다 자기 에세이를 써내고 참.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낫긴 한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뭔가 지식이 사실 기반하지 않으면 책도 사실
공통적인 어떤 기반이 없으면 나중에 그 정상적인 어떤 이제 대화가 사실 이게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 대안학교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대안학교라고 해서 막뭐 진짜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에도 그 정부에서 이거 인가받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 졸업장을 따고 대안학교 나온 애들도 대학을 가요. 가는데 그러면 그 검정고시처럼 그 중학교 과정을 마친 그 마치려면 어떤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어떤 시험 그러니까 대안학교도 어느 정도의 그 물론 그 활발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이제 정부에서 내려준 아 최소한 이 정도는 애들이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대요. 뭐 그래서 지금 말한 공동 지식 그런 게 되겠죠? 이 정도는 배워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나중에 좀 이게 뭐 약간 제가 좀 후회를 한게그 공무원 공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사회 경제 이론을 배우고 행정법을 배우고 한국사랑 영어를 배우면서 얻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아, 맞아. 그렇게 얻는 게 있죠. 진짜 공부하면서. 응. 사실. 네. 아, 이렇구나. 응.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때는 뭐 일을 갈면서 정말 싫어했는데, 공부를 하는 걸. 이제는 그 공무원 2년 동안 한 공부가 너무 도움이 됐어. 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다.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를 알려주는데도 이 사회의 원리를 다 통찰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공무원 공부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뭐 아니 뭐 무엇보다 이제 사실 이런 공동 지식을 뭐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그 김초엽 작가가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게 정말 좀 탁월했다. 좋습니다. 예, 네, 이런 생각이 이제 진도를 나가야겠네요. 40분 듭니다. 시간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진도를 좀훅 나가자면요. 일단 이브랑 이제 나의 관계는 이게 짧게 요약을 제가 할게요,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이제 좀 진도가 아, 예. 사실 이 나와 이브의 이 정말 우정이 아. 나중에 이브가 이제 떠나게 될때 울컥하거든요. 아, 네.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일단 시간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좀 이렇게 또래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약간은 조속해 보이는 맞아요. 그런 애예요. 그리고 나는 좀 덩치가 크고, 좀 이분을 이렇게 구해줄 만한 어떤 덩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그 이분을 좋아하는, 약간 조숙한, 성숙한 이불을 좋아하는 어떤 인물인데요, 제나는. 그래서 이제 이브와 제나가 이제 계속 이제 만나면서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이런 그 절망이랄까?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이브는 이제 너무 조수가가 아니라 너무 이제 미숙아라서 이제 정당한 어떤 직업을 분류받지 못해요. 그리고 사다리를 통해서 간신히 인지공간을 둘러보는 정도밖에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제나는 관리자가 되기까지 이제 인지공간에 잘 들어가서, 진화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감각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브가 좀 이렇게 특이한 어떤 스피어라는 어떤 그걸 만드는데요. 최대형 인지공간이죠. 네.
아무튼 근데 이게 너무 건너뛰니까 이게 소설을 읽는 그런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뭐 혹시 뭐 중간중간에 뭐 예, 뭐 기억나는 어떤 뭔가 저기 뭐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좀뭐 밑줄을 친것 중에 좀 보면은 네. 그냥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이불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이브의 냉소적인 태도가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브 같은 상황이면 애들이 비열한 방식으로 날 놀리는 걸, 날 신체적인 그런 미숙함 때문에 날 놀리는 걸 끊임없이 겪으니까 냉소적인 태도가 되고 어른스러워진 거잖아요. 이런 건 이해가 가요.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한지, 이브의 대응이 얼마나 성숙하고 멋졌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브와 나는 그 인지공간, 그 격자 구조물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체제, 우리 아까 했던 말하고도 공동지식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체제에 포섭되지 않고 이 체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데올로기에 붙잡히지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브 같은 사람, 체제에 뭐 자기의 신체적 한계 때문에 어쨌든 체제에 속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브의 한계가, 이브의 단점이 이브의 가능성이 되고, 이브가 이렇게 인지공간을 탈출할 수 있었던,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게, 뭐, 저도 이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백수 시절을 겪어오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백수를, 이렇게 사회 부적응, 자로 볼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저는 이게 사회 부적응자가 이게 딱 인지공간을 탈출하게 된 이브랑 똑같아요. 이브도 사회 부적응자예요, 어떻게 보면. 자, 사회 잘 적응한 사람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제일 잘 적응한 사람 누구일까요? 학창 시절에 제일 잘 적응했던 애들이 서울대 가겠죠. 공부 제일 잘했던 애들 서울대 가요. A등급 뭐다 1등급 맞고. 근데 저는 걔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교과서를 진짜 달달달달 외우, 그 공부 체제에, 어른들이 내려준 공부 체계에 가장 잘 순응하고, 순응한 거죠. 적응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간 애들이 대기업 가죠. 삼성이나 뭐, 좋은 데 가죠, 다들. 근데 그런 삶이 과연 내가 진짜 꿈꾸던 삶인,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물론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좀 뭔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저는 항상 사회에 부적응했거든요. 어렸을 때도 항상 그 반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잘, 뭐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진짜 괴롭힘 많이 당했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나이는 많지만,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뭐, 알바 생활도 오래 했어요. 뭐 사회 부적응자, 누군가 보기엔 사회 부적응자인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뭔가 다른, 이브처럼, 다른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 그냥 무난무난하게 적응했어. 그러면, 글쎄요. 좀 남들처럼 순응적으로 살았겠죠,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부럽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하고, 이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만약에 뭐 야근하는 직장인이었다,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살았겠죠. 그럼 죽을 때 가서 후회하는 거죠. 아, 나는 일만 하면 살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뭐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이브 덕분에, 이브가 깨어났어요. 이브 덕분에 이 제나도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돼요. 이런 문장도 있어요. 어른들의 공동체는 놀라울 정도로
다툼이나 분열이 적었지만 충분히 동일시되지 않은 아이들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다. 이게 동일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 비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동일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대학교 들어가고 나이가 들면은 이미 사회에 순응하고 적응을 해버려서 뇌가 굳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죠. 살아가는데 빠듯해가지고 다른 거에 신경을 쓸 뭐 혁명이 뭐 그렇게 할 여유가 없죠. 당장 뭐 애 봐야 되고 제 동생만 해도 애를 낳는데 하루 종일 애 보고 정신이 없죠. 그런 삶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나름의 이제 혁명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이부처럼 저한테는 이 소설이 그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예시가 나오잖아요. 인지공간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하늘에 뜬 세 번째 달 얘기하면서 야 원래 세 번째 달이 있었다는 거 알아? 세 번째 달이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어. 이야기가 사라져버리면서 인지공간이 결국 한계가 있었던 거죠. 쓸데없는 정보라고 판단한 건 다 지워버리고 근데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쓸데없는 정보 어떤 정보는 쓸데 있지? 이걸 누가 결정하냐 이거죠. 이 2부의 존재, 세 번째 달의 존재 이걸 누가 결정하냐 그 정보가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결정권을 지금도 사회의 학자들, 뭐 잘 배웠다는 사람들, 고위층이 갖고 있으니까 그럼 못 배운 사람들은 잘 배운 사람들한테 이끌러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안타깝죠. 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닌데,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소설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논의를 이제 많이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그리고 내가 어떤 틀에 박힌 사고 그리고 모든 별을 격자 속에 담을 수 없지만 그렇게 정해 놓은 어떤 사고관, 체계관 그리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사회는 그런 거고 원래 사회는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돼. 이런 사고관. 이런 사고관에서 뭐 조금 뭐 이렇게 뒤틀림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어떤 살만한 그런 어떤 공간을 남겨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일단은 아까 이제 작가 노트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 이 아이디어 이 컨셉을 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컨셉을 내는 과정이 만약 우리의 인지 공간이 내 바깥에 있다면 어떨까? 이 키워드를 갖고 만약에 사람 소설가마다 던져줬으면 이 한 문장만 갖고 다 다르게 썼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게 썼을 거예요. 인지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게 저는 여기 나오는 그 설명만 보면 어떤 큐브가 생각나는데 거대한 큐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식을 이렇게 배열하고 꺼내서 자기가 그런 상상이 되거든요. 그걸 아마 김초롭 작가님은 노린 것 같고 설계한 것 같고. 근데 이 소설의 결정적인 특이점이랄까? 정말 잘한 지점은 장애. 원래 그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 격자 구조물의 지식을 탐구하고 확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했다. 원래 이런 기획이었는데 이게 좀 변경된 거죠. 변형돼서 기억이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 아이디어가 정말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나왔으면 실제로 뭐 2부 같은 이 인지공간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접근해. 주인공들이 다. 그럼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아무래도? 아마 저는 빅브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2부와 제나가 결국 저 인지공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야, 이거
뭐 빅브라더가 이거 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갈수 있잖아요. 빅브라더가 우리를 나중에 막 조종하고 있다더라. 그런 식으로 갔으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왔겠죠, 이 소설 자체가. 이게 좀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소설의 구조, 설정. 저는 이 이브란 존재를 이좀 미성숙한, 그러니까 신체가 자라지 않는 것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말했던, 지금까지 말했던 어떻게 하면 이 구조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구조에 완전히 그 파묻히지 않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이 설정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전개하는 데도 있어서. 좀또 이게 뭐 장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어떤 상징계의 어떤 세계에서 이제 편입하지 못한 그렇죠. 점수가 떨어지는 그리고 무언가 쓸모 있다고 생각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존재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해서 20점, 30점 점수 나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도 근데 이게 확장이 실제로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생각해 봐도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했어요. 공부 못하면 저희는 실제로 맞았으니까 매로도 맞고 막 싸대기도 때리고 난리가 아니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걔네들 맨날 자고 얼마나 서러워요 사람이. 솔직히 근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지만 아니 축구 잘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만화를 잘 그려. 그런 다양하고 사람 다 다양한 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너무 획일적이었어요. 다 그냥 암기력으로 공부 잘하는 걸로만 사람을 평가했으니까. 안타깝죠. 그 학생들마다의 어떤 가능성, 잠재성을 발견해서 그거를 끌어올려주는, 얘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뭔지, 그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좀 이렇게 본능이자 약간 좀 이렇게 유용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수단으로 혹은 이제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딱 재단하는 그런 본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존 법칙?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뭐 워낙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1984라는 어떤 소재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잘또 보여지니까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은 읽으면서는 심심한데 분석하면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평론가들도 그렇고, 자,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이다. 이게 한편은 이런 영화나 소설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게, 아이씨, 구도를 이렇게 짜버리면 할 말이 많잖아.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영리한 거죠. 김철 작가님이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장애와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 인지 공간이라는 거 자체를 딱 잡아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소재가.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지 않아도 만약에 뭐 16살, 17살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이념 없이 봐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어떤 구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석할 여지가 많죠. 이 얘기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 164쪽에 보면 인지 공간이랑 컨셉을 김초엽 작가님이 구체화하는, 묘사하는 지점이 나와요. 뭐 읽어보면 인지 공간은 여러 이름을 가졌다. 큐빅 시스템, 공동 지식구역, 격자 구조물.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격자 혹은 공간이라고도 부른다. 인지 공간의 구조는 육면체의 프레임을 쌓아 올린 형태 또는 고체 입방 결정에 비유된다. 격자 결정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자들처럼 프레임이 교차하는 지점에 격자점이 위치하고 정보는 오목하거나 볼록한 격자점에 기록된다. 사고는 공간적이다. 개념은 격자 속에 배열된다. 격자 구조물은 우리가 사고를 실체화하는 매개체다.
이 거대한 인지 공간의 육면체 프레임은 내부에 또 다른 작은 육면체들을 갖는다. 이 육면체들의 배열이 이루는 구조는 특정한 개념을 나타낸다. 우리는 3차원 격자 배열을 눈으로 읽고 정보를 인식한다. 초기 영장류에서 분화된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격자 인지 능력을 획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이 세계관에 대해서, 솔직히 SF는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세계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또 치밀하게 진짜처럼 설계되었는가. 그래야 또 몰입도가 높아지니까. 정말 잘 설계했어요. 이거 보면 아 진짜 그게 있을 것 같아.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인지공간의 이런 컨셉이. 이것도 잘 설계하려고 또 나름 고심을 하셨겠죠. 김치호 작가님이. 저는 이 부분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인지공간에 대한 이런 설계,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 네, 저도 뭐 그 공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환상을 가질 정도로 와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은 좋겠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얼마나 투쟁이 많고 불안전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얼마나 좀 짜증나는 세계예요. 왜 신은 이렇게 사람을 전쟁을 일으키게 그리고 싸움을 이렇게 맨날 싸우게 만들냐. 차라리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공동 지식을 얻어서 이렇게 좀 선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어떤 느낌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같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회인 거죠.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다 똑같은. 근데 그 압도적인 지식을 내 머릿속이 아니라 어떤 그 거대한 정육면체에 다 인지 공간이라는 데 다 보관하고서 꺼내 인출해서 보는 그때.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게 또 아까 뭐 빅브라더 얘기도 했지만 또 장단점이 있겠죠. 국가주의 또 전체주의로 갈 수 있고 이런 게 잘못하면. 그렇죠. 인지 공간을 누가 뭐 나쁜 의도로 갖고 여기에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 사람들을 막 세뇌시켜 이럴 수도 있는 노릇이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압도적인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이제 인지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상상.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그 딥 러닝 AI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 댓글을 다 참고해서 그 딥러닝 AI에 넣으니까 완전 그냥 초딩 언어를 쓰는 유튜브는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굉장히 막 나를 모욕하는 로봇이 AI가 굉장히 막 천한 언어를 그러니까 막 욕도 많이 쓰고 이거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더라. 그런 기사를 보면서도 좀 저는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체 AI 그 딥러닝의 모델을 누구로 해야 될까? 그것도 그러니까 모델 그게 또 문제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학이 그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지식이나 정보를 누가 선정할 것인가. AI에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나쁜 의도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솔직히. 그런 선정 자체가 철학의 과제인 거죠. 인문학의 과제이기도 하고 어떤 질문, 어떤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도 만약에 제가 이 소설을 진행했더라도 뭐 파우스트님처럼 비슷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디테일한 것들 읽기보다는 전반적인 거대한 틀에서 이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소설 자체가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요. 이 얘기에 주목하는 것보다 또 이런 방식의 말을 하기도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SF는 유일한 단점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완전 지금 없는 세계죠. 응. 독일에 어떻게 갈때 보면은 보통. 예. 그 되게 지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이게 무슨 현실이냐? 전혀 현실 아닌데?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먼 거리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맞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우화다. 이솝우화도 동물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여우가 나와서 포도 따먹고 뭐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 경주하고 이게 현실과는 관계없는데 그 동물들이 인간의 어떤 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그 이솝우화가 살아남은 거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일종의 SF도 뭐 이것뿐만 아니라 SF라는 장르 자체가 우화, 현대판 이솝 우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이거 보면서 우리는 지금 현실적인 그걸 많이 떠올리고 있잖아요. 이 우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수 있는지. 근데 모든 SF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해리포터마저도 그게 단순히 그냥 재밌기만 했다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현실의 어떤 뭐 문제점일 수도 있고요.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사람이 솔직히 공감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건데, SF는 그런 것 같아요. SF다 판타지나. 진짜 판타지도 완전 전혀 없는 세계죠. 꾸며낸 세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환상적인 세계일수록 더 현실을, 어떤 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SF의 위대함이 또 다른 어떤 이런 형식의 약간 좀 예견하는 듯한 미래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마치 이제 우리가 한 2080년, 2100년 되면은 왠지 이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SF는 상상력 훈련도 하게 되잖아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던져놓고 실제에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만약에 세계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주제 사람하고 그분이 쓰셨던 눈먼 자들의 도시인가? 그것도 본 적이 있어요, 소설이.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이 눈이 멀었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지만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이게 되게 상상력 훈련인 거예요. 문학이 그걸 할수 있거든요. 영화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인지 공간이라는 거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너 어떻게 이게 연결되겠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하려면 어렵겠죠. 근데 이게 일단 한번 우리가 상상력 훈련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참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일어나긴 어렵지만 문장으로 이렇게 쓰면 우리 인간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계획해 볼 수도 있고, 미리 좀 대입해 봐서, 아, 이런 사회가 되면 이런 게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지점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이 소설은.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좀 1984나 이런 소설들로 인해서 그런 어떤 세계가 지연된다. 심지어 그런 소설들로 인해서 세계가 좀 많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책인데요. 혹시 그 SF, 그러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읽어보셨나요? 네. 어때서, 사실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되게 판타지스러운, 근데 이분은 되게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컨셉이랄까? 이거 비슷해요, 이거랑. 인지공간이랑 컨셉 하나를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일단 뭐 베르나르 베르베르 제가 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좋아했던 작가였고 굉장히 좀 상상력이 그분도 진짜 탁월하죠. 네뭐 상상력이 굉장히 탁월할 뿐더러 뭔가 이게 인간에 대한 어떤 속성도 뭐 개미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평형 세계나 우주론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있죠. 제 동생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팬이라서
책을 다 사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책이 한가득 있어가지고 저도 몇개 봤거든요. 나무 이런 거 단편집 너무 잘쓴 거죠. 왜 한국인에게 유독 이분의 소설이 인기가 많을까? 근데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그 상상이 너무 기발해서 반전 나름의 반전도 있고 아 나도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근데 솔직히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좀 1대1로 비교해 보면 김초엽 작가님의 인지 공간은 의미는 많지만 재미는 솔직히 차라리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원초적인 재미가 있거든요. 읽으면서 아 진짜 재밌어요 실제로. 근데 인지 공간은 아 약간 재미 면에서는 잘 모르 좀 애매해요. 좀 약간 기껏해야 뭐 이브가 인지 공간을 못 들어갔다. 이브 혼자 나가려다 죽었다. 뭐 제나가 이브 따라서 밖에 나간다. 이게 다예요. 이 스토리도 이게 다예요, 솔직히. 뭐별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이런 저는 부분이 좀 뭐, 단점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굳이 뭐, 다른 어떤 김초엽의 작가 소설은, 뭐지? 약간 좀 너무, 약간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그러니까 상상력이 엄청나게 재기발랄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기발한 그렇다고 뭐, 파울로 코엘유처럼 아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인간의 어떤 심리나 어떤 핵심의 어떤 아 상상력을 찌르는 그분도 그렇죠 있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했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실마리를 얻은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굉장히 좀 SF 문학인데도 순수 문학 같이 거의 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 그리고 그 세계관에 있어서 인간이 어떻게 이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여기서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테마인데, 단순한 어떤 재미보다는 단순한 어떤 해학과 풍자와 어떤 그냥 인간의 어떤 재미있는 속성보다는 여기서는 정말 그 빅브라더의 혹은 버금가는 뭔가 이제 인간의 뇌가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 인지 공간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뭔가 그 좋으면서도 나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자아나게 하는 그 와중에도 이브와 제나가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본게 제가 이 문학 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2020년 제11회까지 보면서 SF 장르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물론 이런 좀 환상적인 분위기는 있었지만, SF 소설을 이렇게 접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소설 쓰기에, 나도 SF 장르를 쓸수 있겠다. 이 장르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파우스트 님도 SF 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원래 제 성향상 예전 같았으면, 아까 저희가 다뤘었던 이현석 작가님의 다른 세계에서도 그게 원래 제가 추구하던 방향이었어요. 낙태 문제 되게 무겁잖아요. 누군가는 써야 돼. 내가 쓰자. 사람들 설득하고. 주제가 강한 글쓰기죠. 사회 이슈 문제를 밀어붙여가지고. 원래 그런 걸 추구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게 SF, 똑같이 사회 문제를 다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인지공간도 사회 문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인지공간식의 이 SF적 글쓰기가 매력적으로 보여요. 진짜 신기해. 이거 재밌거든요, 실제로. 읽으면. 재미도 있어요. 파우스트님은 어떤 좀 의미로 SF를 쓰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근데 이미 다 모든 장르를 다 쓰고요. 심지어 희곡이랑 드라마랑 SF랑 판타지랑 순수 문학도 다 쓰고요. 그리고 순수 문학 쪽에서도 시랑
소설 쪽에서도 그 순수 문학의 이미지 위주의 어떤 소설도 쓰고요. 서사 위주로도 쓰고요. 그냥 다 써봐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요? 이게 살아 하나 이 저는 솔직히 소설 장르마다도 지금 보고 있지만 SF 이 SF의 작법이 있고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SF를 쓰는 방식이랄까? 그리고 정통 문학도 좀 다른 것 같고 시는 또 완전 다른 형식이 달라서 저보고 시 쓰라 그러면 전못쓸것 같아요. 저는 시를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시를 어떻게 써 내가? 그뭐뭐뭐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 구조에 대해서 이게 좀뭐좀 많이 읽어보셔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제가 보기에는 영화? 그게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공간처럼 뭐 이거 이건 아니고 아무튼 이제 한계를 정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이나 시나 판타지나 무협이나 SF 쓰는 거는 누구나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많이 보면은 쓸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보면 일단 그렇게 비슷하게 쓸수 있다. 예. 네. 단지 이제 그게 나중에 언제 자신이 이제 글쓰기가 촉발이 되느냐, 글쓰기 능력이 갑자기 향상이 되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그냥 많이 써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많이 보고 많이 쓰는 수밖에. 근데 진짜 맞는 게요. 저도 이 젊은 작가상 하면서 적어도 단편 수십 편 봤거든요. 처음 제가 단편 볼 때는 감이 안 잡혀서 내가 감히 내가 이런 소설 어떻게 써? 너무 잘 썼는데 이 엄두도 못낼 정도였어요. 솔직히 처음 1회 읽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11회 왔잖아요. 아, 이 정도 쓸 수... 이게 자만이 아니라 뭐 교만도 아니고요. 단편 소설을 쓸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이제 알것 같은 것 작법에 대해서 많이 봤으니까 이 들어와요. 눈에 들어와요. 이 공감이 됩니다. 시도 많이 수백 편 읽으면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될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못쓴 거다. 시간이 없어서. 예, 글을 쓰기에는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건 맞아요. 먹고 살아야 시간이 돼요. 없다. 근데 SF나 판타지는 좀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좀 정통, 그러니까 정통이 소설하고 좀 다른 점이. 일단은 좀 상상력이 이제 거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런 컨셉이. 이게 또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어떤 메타의 글은 상상력을 이제 쥐어짜내는데 이게 보통 이제 그냥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메모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좀 상상력을 이렇게 짜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인지공간 같은 생각도 이 작가님도 우연히 기사 보다가 건진 거잖아요. 이거 괜찮은데? 머릿속이 아니라 머리 밖에서 이렇게 공간 만들어서 하면 되겠는데, 이게 딱 아이디어 온 거거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작가님들도. 이런 거 발견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재미는 있겠다. 그런데도 이제 사실 그 최근에 사실 저도 SF를 쓴 거는 거의 이제 최근이고, 거의 이제 판타지는 거의 한 5년 전, 6년 전에 이제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뭐 이제 처음에 상상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너무 별로예요. 이게 처음에는 와, 내가, 와, 이런 생각을 했다니 하면서, 야, 나 네. 천재지 하면서 딱 썼잖아요. 어떤 건지 알겠어, 그런 네. 느낌. 맞아요. 다시 보면은, 와, 이거 왜 썼냐? 진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상상력을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네. 근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떴을까요? 해리포터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상상력의 극에 달하는 어떤 이제 이미지와 사실은 이제 반지의 제왕 정도의 어떤 그 밑에 그 오래된 작가에서 이제 쓰지 않았던 인간의 욕망을
사실 해리포터에서 다 썼거든요. 아, 욕망이 많이 드러나는구나, 해리포터에. 그러니까 막 그림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근데 마술을 쓰는데 그죠. 심지어 그 마술이 다 이제 고대 루너로 되어 있고, 그 마술의 기원도 있고, 그리고 학파가 있고, 그 학파의 교수가 있고, 그 교수는 다 다른 캐릭터고, 그 캐릭터가 있죠. 교수에게도 다 과거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사연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냥 예, 이름을 다 붙여 놓으니까. 반전도 많아요, 해리포터에.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판타지를 이제 쓰는 입장에서 그 해리포터를 피해서 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보다 나은 작품을 써야 되니까. 예, 그거보다 새로운 상상력이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쉽지 않죠. 맞아, 이미 해버렸으니. 그러네, 진짜. 판타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 SF도 그렇고. 저희 채널에서도 언제 한번 SF 걸작 해가지고 나온 소설들 많잖아요. 뭐, 파운데이션이나 유명한 것 많더라고요. 그런, 아니면 반지의 제왕도 괜찮고,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 유명하죠.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다. 그걸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리고 좀 이쯤에서 해설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장애 관련해서 한설 평론가님께서 쓰셨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1980년에 국제장애 분류를 만들었대요. 장애를 분류했다. 여기 표도 나와요. 표에 질병, 질환, 뭐 세포 차원, 내적 상황이라고 나와 있고, 질병 질환이 갈수록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건데, 손상이 되기도 하고, 손상은 기관 차원이라고 합니다. 외자하고 손상 다음에 불능이 개인 차원, 객관화, 그다음에 분리, 사회 차원, 사회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설명하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의학적인 관점이 다분히 섞여 있다. 주제하다시피 의학은 근대 이래로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인간의 생리적 법칙을 기계의 작동 원리로 치환시켰다. 인간의 병리적 상태는 곧잘 비정상적인 기계 고장이나 오작동으로 묘사되었으며, 나아가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되찾기 위해 수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자, 기계론적 세계관, 기계의 작동 원리가 이게 된 거죠. 이런 분류 자체가. 아이들은 비열한 방식으로 이불을 조롱하고, 혹은 타인의 비정상성을 확인하고, 어른들은 가엾은 이불을 잘 돌봐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혹은 자신의 정상성에 안도한다. 자연스레 하위의 존재로 설정된 이불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음 쪽에 보면, 진화의 과정에서 청각기관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공기의 진동으로 대화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분명 의사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을 고안했을 것이며, 청력의 손실은 장애로 취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지공간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리하여 격자의 지식이 외장되지 않았다면, 공동체는 분명 지식을 저장하는 다른 방법을 고안했을 것이며, 이브의 신체는 장애로 취급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가 장애가 되냐 안 되냐는 그 사회적인 조건이 결정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공동체는 인지 공간의 바깥이 존재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브처럼 공동체에서 배제된 존재는 개념적으로 정립될 수조차 없는 거죠. 결국 새로운 세계를 구상하려면 인지 공간이 완전하다는 전제부터 파회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도 인지공간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인지공간. 이거 좀 이따 얘기해 보고. 한때 일본의 건축가들은 장벽을 없애는 방식, 배리어 프리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려 했다. 계단을 없애고 통로를 넓히면 휠체어 이용자의 활동 제한과 참여 제약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배리어프리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러한 발상의 근저엔 여전히 장애를 시혜의 대상으로,
장애인들 불쌍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거다 이런 거죠. 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의학적 관점이 숨어 있다. 소아 마비를 앓았던 건축가 로널드 메이스는 보편성에 입각하여 아예 다른 관점으로 사유하기를 주문한다. 특정 존재를 배려하는 설계가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를 배려하는 설계라고 이른바 보편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가령 저상 버스는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유모차 이용자의 편의도 극대화한다. 이게 정말 그렇거든요. 보편 설계. 사실상 스피어는 모두를 위한 확장된 사고다. 진리에 대한 다른 해석을 통해 더 많은 종류의 진실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공동체는 스피어를 거부하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야 이거 그 2부처럼 야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가면 더 좋은데 그래야 이제 우주로도 또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읽는 우리도 안타깝죠. 자, 이 해설 파우스트님이 이 해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보편 설계를 통해서 이 소설의 구조를 장애의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런 의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참신한 혹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부에 대한 굉장히 윤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어떤 SF적인 포인트는 결국에 이 인지 공간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 아름답다. 이 빅브라더 같은, 혹은 매트릭스 같은, 이 이상한 공간을, 이 어떻게 그려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그려내기가 애매하긴 해요. 완전히 이제 가짜라고 부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억압받는 어떤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 이게 무슨 그냥 지식을 그냥 때려넣는 시스템, 뭐 주입식 교육, 이걸로 파악하기에도 그렇다, 이게.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걸로 또, 그 나중에 인지공간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2100년도에 핵폭발 전쟁이 있어서, 뭐, 인지공간 여기를 이렇게 벙커 같이 파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지엽적이고 이렇게 해도 지엽적이고 그렇긴 해요. 완전히 해석이 안 되죠. 예. 노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좋네요.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는데 완전한 해석이 안 된다. 이게 의미 범위가 넓은 거죠. 인지 공간이라는 설정 자체가 좋은 설정이고 저는 이 오늘날에 그러면 인지 공간 이 인지 공간이 완전하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때당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이부만이 인지 공간이 불완전해. 불완전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혁명가죠. 그럼 오늘날의 인지 공간은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이제 이 소설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면은 그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모든 SF에서 이제 네. 사실 좀 그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세계를 꾸며놓고 벙커에서 사는 인간들 예, 벙커에서 사는 인간들이 이제 최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게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현실적이지만 그게 그것만 쓰면은 사실 또 이게 지엽적이니까 인지공간이라는 어떤 매혹적인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 사실은 거기에 또 있다고 생각해요. 별 조각을 우리가 별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몇 천억 광년, 몇 억 광년의 은하 수인데 그렇겠죠. 과연 나중에는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얼마만큼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별을 다 관찰할 수 있고 이제 기후 변화에도 다 그 하고 화성도 개발하고
막 자동차는 막 이렇게 떠다니고. 사실 그런 거를 이렇게 인간이 되게 상상력으로 이 그리는 거는 굉장한 환희가 있거든요. 마치 지팡이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어떤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이랬으면 좋겠다. 약간 투명하고 바깥에도 이제 잘 보이고 이제 노을도 보면서 이제 차를 타자. 그런 약간 좀 그런 거를 이제 막 상상력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되게 아름답고 이게 이 인지공간처럼 상상력이랑 참 너무 재밌어요. 쓰는 입장에서도 재밌고, 보는 그렇지. 입장에서도 재밌고, 그것이, 예, 나중에 정말 실현이 가능한 과학 세계가 있다면, 그 빗자루에 뭐 기계 장치 달아서 실제로 날아다닐 거잖아요. 되면은 과학기술이. 그런 어떤 세계가 정말 그려진다는 게 정말 흡족합니다. 그래서 또 질문을 또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 나온 인지공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그런 어떤 신앙처럼 신처럼 신이에요 거의 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은 뭐 신으로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오라 이런 거. 사실은 과학이죠. 그죠. 과학, 저도 과학 동의합니다. 과학하고, 자본주의 같아요. 자본주의. 돈. 돈에 대한 절대적인 맹신. 솔직히,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돈을 좋아하고, 뭐,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이 있어야 살수 있고, 돈 없으면 죽거든요. 실제로. 돈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어쩔 수 없죠. 난돈 벌기 싫어도 어쨌든 벌어야 살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거 진짜 이게, 돈 문제. 지긋지긋한데.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려고 노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과, 지금 뭐, 방금 뭐, 어떤 거 말씀하셨죠? 과학. 과학도 과학에 대한 맹신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야, 이거 과학적이야. 이 말이면 이게 진짜 되거든요. 야, 과학자가 증명했어. 이거 밝혀져도 과학적이래. 그러면 끝이에요. 논쟁 이미 과학과 돈 이건 진짜 이 시대의 신앙 신이지 않나. 절대적이다. 제가 또몇 가지 더 뽑아놓은 게 뭐냐면 행복도 있어요. 행복. 행복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행복에 대한 추구, 갈망 이거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행복도 진짜 이 시대의 신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게몇 가지 있어요. 절대적으로 추구되는 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보고 그게 이제 SF적인 상상력으로 갈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쓴다면 뭐 돈이나 아니면 과학 아니면 행복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설을 쓰고 싶다. SF적으로 쓰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할 때가 되었나요? 어떻게? 네, 마무리할 때가 네, 되었네요. 해주시죠. 네. 아직 별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별점과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4.5점으로 하고요. 엄청나네요. 4.5점이면 거의 만점인데요, 거의. 되게 좋게 보셨다는 건데. 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SF인데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현실을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는 3.0입니다. 좀 박하죠. 박한데, 제가 아까 말했던 이유. 이게 컨셉도 좋고, 구도도 좋고, 설정도 좋고, 뭐 SF를 이게 정통 문학으로 가져온 거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읽는 내내 좀 심심했다. 심심하고, 그게 제일 컸어요. 심심했다는 거.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이게 뭔가, 진짜 기발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기발하고 재밌어. 이게 좀 덜했어, 솔직히. 그래서 소설적 재미 이런 것 때문에 3.0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이제
우리 할 얘기 다 했죠? 너무 깔끔합니다. 1시간 30분. 그럼 마무리 해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